안녕하세요. 세무에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몇몇 분들 중에는 꽁돈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에 납부한 세금이 모두 알맞게, 적법하게, 정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납부된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거나, 내야 될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 환급금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국세 등이 잘못 납부됐을 경우 혹은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돌려받는 그것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과오납금은 당초부터 아무런 법률적인 원인 없이 잘못 납부된 그런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간혹 두번 납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뭐 숫자를 잘못 봤다거나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납부한 그런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적법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결과적인 결정된 세액이 환급으로 나왔을 때는 그 환급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들수 있겠죠.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 나머지가 환급세액이 나왔을 때는 그 세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국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무서장은 과오납금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을 때 즉시 그 국세 환급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된 국세 환급금은 충당이라는 절차에 한번 머무르는데요. 만약에 환급을 받을 납세 의무자가 똑같이 내야 할 조세채권이 있다라고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둘과는 상계를 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충당을 하고 남은 국세 환급금은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세금이 있을 때 체납세금에 더해져서 그 이자만큼 가산금을 물죠. 우리가 국세환급금을 받을 때도 그와 대응해서 국세환급금에 법정이자를 붙여서 받게 되는데요. 그 바로 국세환급 가산금을 이야기합니다. 국세환급금에 이자율을 곱하고 그 이자 계산 기간을 곱해서 그 가산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자율은 우리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그 금리를 반영해서 고시된 이자율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1.6%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세환급금은 그 소멸시효를 갖고 있는데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내가 국세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그 국세환급금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는 내용인데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나의 환급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아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혹시나 내가 받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